안녕하세요. 1-14번을 가겠습니다. 미니 테스트. 자, 일단 바로 들어가서 보는데 답은 이건데 이게 좀 조금 이제 더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쉽지가 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라 논리학, 그러니까 대학에서 논리학 수업을 이제 철학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때문에는 다른 부분을 내는 게 가능해지는 경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상당히 어렵게 이제 출제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니다. Although modern medicine was founded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as a science based on objective fact and experimental method. 여기까지가 일단 양보절이 되는데 현대 의학이라는 것이 설립되어졌지만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과학으로서죠. 과학으로서 설립되어졌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이렇게 되죠. 객관적인 사실과 실험적인 방법들에 근거한 과학으로서 형성되어졌지만 해도 되고요. One still doubt.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o describe health sufficiently in mere scientific category. 한지 어쩐지 문법일 때는 이제 이분에서 whether or not. or not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는 that이 나오는 것은 음상 적절하지가 않아요. that은 사실인 경우에 doubt 때 그러면은 라고 의심한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whether가 아니라 doubt that 해버린다 했으면 의미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틀려지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되면 안 되는 이제 경우죠. 그 뭐 하는 것이 it is possible to describe.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학적이라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영역으로만 건강을 묘사하는 게 가능한지 어쩐지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 그래, 과학적인 건강한 건 맞아. 근데 그게 과학으로만 그게 다 설명될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Obviously 분명히 our understanding of health and disease is not exclusively bounded to the sphere of genes, molecules, proteins, cells, tissues, and organs.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exclusive는 배타적으로란 표현인데 단지 묶여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to 이하와 관계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의 영역이냐면은 유전자의 영역이나 이 분자나 단백질이나 세포나 조직이나 이 기관,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들이라고 그냥 보세요. 그런 분야하고만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There is no stem for natural things, which leaves them as a health or diseased. There is no, 여기서 같은 경우도 문법이 되는 이 부분도 주의를 하고요. which까지는 좋습니다. which가 되건 that이 되건 상관이 없는데 이 reveals에서 여기가 s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things를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문법 문제를 낸다 치면은 어떻게 낸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를 오길줄 문법으로 내고요. 이 부분을 동사의 수로 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있기 때문에 복수가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위치가 수식하는 것은 things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stamp를 수식한다 하는 거예요. stamp를. 그래서 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분리수식을 했을 때 뭘 수식하는가는 의미상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 모양상으로가 아니라. 일부 문법은 모양상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 이놈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놈이 없을 때는. 근데 수식할 때는 이 위치를 스탬프를 수식해야지만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이렇게 써놓는다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밑에 하나만 더 있으면 이거는 저는 이제 문제로 다루겠죠. 선택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탬프라는 단어도 또 주의를 합니다. 대리노 스탬프. 여기서 스탬프라는 얘기는 검인,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보세요. 특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스탬프 자체 그 뜻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령 이걸 이렇게 봐봐. 이게 뭔가 이제 숙제를 딱 해갔어. 근데 선생님이 스탬프를 딱 찍어줬어. 참 잘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뭔가를 인정하는 거. 인증의 개념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라는 건 없다. 어떤 확실한 것이냐면은 which reveal them, 그것들을 드러내주는, 여기서 이제 things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것들을 뭐라고 들으냐면 이건 병 걸린 거네 혹은 이거는 건강한 거네 이거로 구분해 주는 것은 자연 자체 상태에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 이파리가 누렇게 이제 좀 변해갖고 시들시들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저거 병 들었네. 그러는데 나무 자체 입장에서는 병 든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죽은다 그러는 것이 반드시 병 들어서만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사로 이제 힘이 빠져서 죽는 경우는 병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지를 자연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래 the human ability to judge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뭐야? 이게 뭐야? physical and psychical이구나. 여기서는 이거는 육체적인 정신적인입니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게 psychological 해놓고 이제 보니까 이게 글씨가 모양이 틀려. 한참 쳐다봤네.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판단을 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뭐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를 해요. It is 해놓고 여기서 bringing이 나왔는데 이 bringing은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러니까 진주어 가주했을 때 to 부정사가 그 진주어로 올 수도 있고 그죠?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그 가주어도 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역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명사가 이제 그 진주어로 오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bringing health and disease into being, 그래서 건강이나 질병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건강이나 질병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건강이다, 질병이다 하는 것을 낳는 것은요. 낳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 같으면 이걸 빼겠어요. 인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판단이다. 그래서 judgment on 이렇게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judgment on 이렇게. 결국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상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일 뿐이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지 그 진짜 그 좋은 부분이에요. 잘 무지 잘 만든 경우라 하는 거죠. 그 빈칸 문제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문법으로 한다 치면은 이것도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그 툴을 쓴다 해도 뭐 상관이 없게 되는 구조니까 좀 그렇고요. 뒤로 갑니다. We need scientific knowledge to develop efficient medical therapy.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료요법을, 치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And we need reflection on the conceptual framework to clear the question.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하죠. Reflection,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단어로서는 가치는 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인간이 이렇게 지멋대로 판단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 개념적인 틀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질병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개념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도 봅시다. 위치업이 했는데 위치업 이 위치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선택의 의미가 강한 경우 위치를 쓴다고. Which of the physical and mental status.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psychical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mental로 지금 대신해 준 거죠.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태 중 어떤 것이 a disease, 질병이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질병인지 하는 것을 너라는 사람이 볼 때, 나라는 사람이 볼 때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제 친구 중에서 무지 그 예민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공황장애가 오는 정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조금만 보여도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나한테 그래요. 야, 너는 그런 큰일 당하고서도 그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지냐 그러는데 야, 그 어차피 내가 뭐 고민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게 아닌데 그걸 내가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나만 피곤한 거 아니냐? 그럼 저한테 성격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 반대로 그 친구가 들은 너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네가 농담 삼아 이제 그러냐. 너 공황장애 그러니까 오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질병이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너 그 정도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질병이냐 그러는데 저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다. 이제 이러겠죠. 어떤 이제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니까 그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건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건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사실상 질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개념적인 틀을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As a consequence of this, 자, 여기서 봐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아닌 것을 사람은 질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as a consequence of,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에서는 아닌 것을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어. 무슨 말이 되죠?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this peculiar, this peculiar, peculiar relationship of descriptive and normative issu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디스크립트는 묘사적인 기술적인이라는 그, 이거잖아요. 묘사적인 기술적인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것을 얘기를 하고, 이건 가치 판단이,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의미 자체가 좀 제대로 안 잡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참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가치 판단이 제거된 거냐,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거냐 하는 이것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의 결과로 Our understanding of health is clearly influenced. 우리의 이 질병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제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건 결국 철학이다 문화다 히스토리컬 컨셉이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다 뭐가 되죠? 인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를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가, 이 위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사실들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쪽과 관련해서 이거를 빈칸으로 내버리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어려웠지만 1이 내버리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라면 이렇게 내는 것은 사실상 다 죽어라 하는 의미가 돼버리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 감수 과정에서 이거는 수능에서라면 제껴 내야 돼요. 이제 고대 철학과라든가 이제 뭐 인문학부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든가 편입시험에서는 이 정도를 낼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적은 문제는 아니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문법 부분이 가능해지겠죠. 문법 여기까지 해서. 그죠? 선택의 의미가 강한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쓴다 하는. 그래서 여기하고 어디 있었어요? 여기하고 해서 문법. 좀 더 짜질구레한 부분이라면은 뭐 이제 베이스드냐 뭐 이런 거. 자,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미스컨셉션 이렇게 나 있잖아. 어쩌면은 인간 기준으로 본 잘못된 개념일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1강에 15번 예고. 15번이요. 어떤 건가? 아, 15번도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고 들으세요. 뒤에 거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 빈칸 뭐 요약 뭐 이제 이 정도가 뭐 되는 거 같네요. 예. 네.